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어 유튜브 채널 몇 개에 관해 솔직하게 말해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글로벌하게 시야를 넓혀 전 세계 구독자 수 1, 2, 3위 영어 채널에 관한 가감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채널의 구독자가 232만 명, 3위는 140만 명인데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어 채널의 구독자 수가 56만 명인 걸 생각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그럼 전 세계 구독자 순위 1, 2, 3위 채널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1위, Learn English with Let's Talk. 놀랍게도 Learn English with Let's Talk는 원어민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인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총 8명의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분들은 영국 영어를 하시는데 인도 발음이 살짝 섞여 있고요. 식별력이 좋아서 자동 자막을 켜면 95% 이상 일치할 정도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영어를 구사합니다. 영상에서 실용적인 어휘, 표현, 문장들을 알려주어서 도움도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칠판에 필기해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을 듣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영어권 국가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단어와 표현 자체의 뜻은 설명을 잘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까지는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고 언어만 배우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 채널은 유익하겠다 싶어서 구독은 눌렀는데 막상 잘안 보게 되는 종류의 채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채널 한두 개쯤 구독하고 있잖아요. 이 채널은 구독자가 232만 명인데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1만에서 7만밖에 안 되고요. 10만이 넘는 영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구독자들이 영상을 잘안 본다는 거겠죠? 최고의 숫자가 최고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비추하겠습니다. 2위, Learn English with Ronnie. 솔직히 말하면 이 채널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영상을 클릭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긴 백인 아줌마가 말을 시작하는데 칠판 앞에서 필기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또 재미없는 학교 수업 같은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러니의 설명은 들을수록 빠져들어요. 일단 이분은 목소리 톤이 단조롭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 같은 것도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분인데 설명을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이러이러하다 예를 잘 들어주시고요. 영어 표현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것도 거침없이 풀어놓아서 러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러니는 흥미롭고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일반 영어 교육 영상이 보통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할때쓸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반면 러니는 애완견을 가진 사람이 쓸수 있는 영어 표현을 알아봅시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쓰게 되는 슬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흥미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단점이 있다면 영상이 한 달에 한두 개씩 띄엄띄엄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채널을 추천하겠습니다. 3위, 포코요 잉글리쉬. 한때 EBS에서 방영하기도 했던 호기심 대장 포코요의 오리지널 영어 버전 채널이에요. 영국 프로그램이고요.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코웃음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에 사는 어른들 중에 영국 유치원생만큼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공부를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너무 쉬워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본인의 수준보다 높은 걸로 공부를 시작하면 의욕을 잃고 금방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보기나 해야지 라고 포코요를 켰다가 어느새 넋놓고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캐릭터가 귀엽고 정말 재밌어요. 흥미를 유발하도록 잘 기획이 되어 있고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말, 음악, 행동 등을 적절하게 섞어놔서 영어를 듣느라 계속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고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과 엄마 미소를 짓게 해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구독자 수가 140만 명인데 조회수가 100만, 200만씩 넘어가는 영상들이 많아요. 제 첫째 아이가 4살인데 저는 스마트폰을 절대로 안 쥐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쥐어주는 엄마였다면 뽀로로 대신에 포코요 잉글리쉬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채널 역시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 진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